예, 오늘은 2023년 대망의 첫해 첫 주일입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열린문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모든 삶에 금은 보화가 떨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복과 질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도 문제도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원에 가면 그것이 밝혀지고 병원에 가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암 2기니 3기니 5기니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들이 들어갔다가도 또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심으로 또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어떤 백성을 이렇게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애굽에서도 지켜주시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아멜렉과 블레셋 여러 나라 대적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너의 가는 길에 평안을 주고 형통하게 한 적이 있느냐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39절에 그런즉 상천하지는 상천하지라 그랬습니다. 윗상자 또 상천 하늘천 그리고 아래하 그 다음에 땅지 그래서 상천하지에 이처럼 여호와가 어디 있는지 너희들을 한번 보라 하는 것입니다. 상천하지라고 하는 말씀은 위에나 땅이나 이건 뭘 통틀어서 말씀하는 겁니까? 온 천지간에 여호와가 이처럼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신이 있느냐? 그런 신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이에는 경배하고 예배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여호와 그분은 뭡니까? 온 천지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는 줄 알라.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규례와 말씀과 율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고 네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천하지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어서 모든 권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 어떤 신도 그와 견줄 수가 없고 그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권세고 여호와만이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손을 듭니까? 이 손을 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만 손을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손들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자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경찰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조선을 받고 내가 어떠한 환란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손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손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이곳에 가서도 손들어야 되고 저곳에 가서도 손들어야 되고 약한 자에게도 강한 자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굴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 때문에 손들지 아니하면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분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손을 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나가서 손들지 아니하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9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오며 권능 있는 자 여호와가 같은 자가 누구오리까. 여호와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오. 시편 95편 3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의 크신 왕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왕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의 만유의 주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여호와라는 말씀은 역사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땅으로 솟든 하늘로 올라가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세계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재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대학교의 총장이 되고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요직에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는 목사가 주인입니다. 목사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아름다운 예배와 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 세상 사람 저 통장이나 시장이나 군수나 상원 의원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재단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뒷죽박죽이 됩니다. 여기에 군수가 올라와서 설교하고 시장이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통장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저 불교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중이 올라와서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이 강대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강대상의 주인을 세우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인류의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신명기 4장 39절에서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여호와 이에는 신이 없습니다. 상천하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날 역사의 주인은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고 여러분 흥하고 망하고 세상 순리와 역사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 순리대로 된다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세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점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작에서 그 마지막에서 역사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문을 이렇게 열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결국 이 땅은 언젠가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역사의 문을 닫을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창세기에서 말라기 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이 성경에 보면 불행했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장소라고 할지라도 전쟁의 용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왕도 내리치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저 뒷간에서 호성세월을 보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목동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목동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멋있는 삶을 왕으로의 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버림받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시편 14편 1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모든 지혜와 총기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좋은 IQ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다 그의 후손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뉴저지에서도 우리 김정희 권사님, 우리 마사이 되시는 우리 윤태욱 집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연경수 권사님 또 상호 해림이 이렇게 절기 때마다 절기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 주시고 또 많은 예물도 드려 주십니다. 우리 오신 분이 남편은 치과의사고 우리 여자분은 권사님은 약사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또 상호 해림이 또 이 뉴욕 NI 나왔고 아이들도 아주 잘 성장하는 집안입니다. 이 어머니가 권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권사님도 볼 겸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장인 우리 김정희 권사님의 남편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치아를 담당하시던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도 그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치과를 담당하시는 그 우리 김종명 우리 집사님이 미국으로 오셔서 자녀들을 다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윤남교 집사님이 또 아이들 하은이와 정혁이 이렇게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네, 우리 윤남교에서 우리 박수를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제가 꼭 우리 고향교회가 꼭 요만해요. 고향교회 그죠? 윤 집사님 꼭 요만해 교회가 그죠? 네, 두길리 교회가 꼭 요만해 사이즈가.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윤현진학교 부장을 할 때 우리 지금 일어나신 우리 윤남교 집사님이 국민학교 3학년이었어요. 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윤현진학교 부장 선생님이었던 그 여자 선생님이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장 자리가 공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김영천 선생이 윤현진학교 부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보통 100명 뭐 한 70명 80명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요. 저희 동네에 그 바로 67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떠나질 않았어요. 67년이니까 거의 한 57, 8년 동안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어디 뭐 갔다 온 적도 없어요. 그냥 계속 주일이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지금도 보면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막 떠들잖아요.
예, 지금도 보면 등치가 좋잖아요. 예, 한 주먹이면 다 나갑니다. 야, 조용히 해, 조용히. 인상 쓰면 다른 애들도 조용히 하고 아주 예, 그야말로 군기 반장이었어요. 군기 반장. 근데 예, 해마다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으로 중직자로 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맨하탄에 예, 아주 크게 성공한 예,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예, 자수성가한 예, 그야말로 예,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맨하탄에 수천억을 소유하고 빌딩도 소유하고 정말 빈손으로 일어나서 자수성공한 성공자입니다. 어릴 적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 지금은 부동산, 주식, 현찰 그야말로 수천억을 소유한 재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맨하탄의 빌딩 하나만 있어도 그게 몇백만 불 가니까 수천억의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젊었을 때에 비하면 천배 만배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뉴욕 맨하탄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자기 지역에 기부금도 내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장학금도 내고 또 그 콜롬비아 또 대학에도 장학금도 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서 성공했고 목표를 달성했고 그리고 예, 그를 도와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 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의 철학이 있다면 예, 신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올라간다.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것이 이 젊은이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그는 없다. 예, 뭡니까? 망령된 철학이죠. 하나님이 없다니.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바로 미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 대국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자기의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해 세상에 예, 빈손으로 시작하였지만 예, 그는 정말 크게 되었습니다. 늘 교회를 비웃었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야. 예, 성도들을 예, 절름발이로 비유를 하며 예, 절뚝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 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아들들의 딸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인생에 예, 이렇게 그에게는 예, 정말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쓴 책에서 그 사람이 예, 자기의 예,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척추를 잃어버려서 한순간에 병원에 평생을 일어나지도 못하고 신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27된 아이가 교통사고로 척추를 완전 잃어버렸어요. 평생을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헬쳐도 탈 수가 없습니다. 누워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평생 장애자로 그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들은 마약 범죄자가 되어서 10년형 감옥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평안하고 그리고 이 가정은 그야말로 부와 영화를 누리는 출세한 가정이었는데 딸은 교통사고로 척추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침상에서 평생을 장애자로 살아야 하고 아들은 마약 범죄자가 되어서 10년 감옥소로 들어갑니다. 또
또 사랑하는 아내는 옆집 남자와 눈이 맞아서 예, 그냥 남편을 버리고 예, 떠났습니다. 순간 행복한 가정은 파괴되었고 예, 자기 밑에서 일하던 직원은 수천억을 가지고 횡령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가정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은 한순간 예, 부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맨하탄에서 성공자여 누구도 그를 향하여서 예,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였지만 한순간 가정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는 옆집 남자와 눈이 맞아 떠났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이렇게 감옥소로 들어가고 병원에서 신세를 져야 하고 그렇게 믿었던 자기 부하 직원은 횡령으로 수천억을 가지고 도망갔고 그럴 때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맨하탄에서 그렇게 성공자로 살았던 이가 실패자가 되어서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중요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꿈과 비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부로 우리가 말하였다가 크게 낭패를 본 사람이 열지파였습니다. 모세가 가데스바냐에서 12명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땅인데 한번 너희들 거기 가서 정탐하고 오느라 해가지고 40일 동안 이곳저곳 다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열 지파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즉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말을 따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면 복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성공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성공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성공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하면 하나님이 그가 말한 대로 들린 귀에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평생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희망을 선포하면 희망이 우리에게 오고 슬픔을 선포하면 슬픔이 옵니다. 고통을 선포하면 고통이 옵니다. 참 기대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5천만을 깨워놨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가난에서 그렇게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모든 나라가 여러분 미국보다도 비자로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면
환영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보다도 더 많이 나라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12월 27일 날 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 특별 사면 복권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1373명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딱 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어떠한 사람도 대한민국에 범죄한 사람을 사면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73명을 사면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정치인 9명, 주류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모두 1374명, 죄인들을 모두 예, 사면했습니다. 특별히 예, 이 사면은 예, 대통령의 권한인데 1948년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부터 제79조에 명시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지라도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경제사범이라고 할지라도 죄악이 아주 악질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면합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크게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2022년 8월에 삼성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 경제사범들을 먼저 사면을 시켜주었습니다.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범으로 잡아넣었던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 두 사람을 제일 먼저 경제인을 8월 달에 사면을 했고 12월 지금에 와서는 정치범들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경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성태 국회의원, 원세훈 전 국제원장 이러한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가라.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신바람이 나서 다 나갔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은 예, 2022년 2020년 10월에 대법원에서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추징금으로 대법원에서 예,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15년은 더 살아야 되고 아직도 81억 원을 추징금을 내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면함으로 인하여서 15년 안 살아도 되고 80억 안 내도 되고 얼마나 큰 예,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대통령도 사면권이 있고 대통령도 죄질이 악질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감옥에서 해피한 마음으로 감옥문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 하나님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을 뿐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예, 어수선해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이리저리 예,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복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장로님 아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살인범이 돼가지고 지금도 무기수로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아들이 25년 전에 오가에서 월남아이들과 고등학교 3학년 다니던 아이가 밤에 오가에 있는 백인집에 들어가서 돈 달라 하니까 200불을 주었습니다. 200불을 그날 밤에 다 쓰고 그 다음날 또
돈을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은 한 번 강도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날 밤은 권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라. 집주인이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안 돌아가고 그 젊은 애들이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총을 뺏어서 권총으로 그 주인을 쏴 죽였습니다. 이래서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전직 필라델피아 경찰관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무기수로 지금도 가는 세월 오는 세월도 모르고 감옥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 5년 전에 우리가 사는 낸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도 우리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권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흑인 친구들에게 야 우리 이모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흑인 친구들에게 돈이 많다고 하는 제보를 하니까 흑인 친구들 5명이 예, 그 집에 새벽에 가가지고 자기 이모를 질식사시켰습니다. 그 잘 알죠? 최점식 씨. 그래서 최점식 씨가 50대 초반의 나이에 그냥 집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에 주동이 되었던 그 아이도 우리 교회를 나왔던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교회가 100개 이상 됩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해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중동, 온 나라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예, 지난주에 선교하러 볼리비아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는 분명하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번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서 떨어진 정치현 목사님, 참 아깝잖아요. 750만 대한민국에서 떠난 이민자들이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이민 역사 50년, 60년, 100년 만에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현 목사님을 제가 결국은 도우러 간 거예요. 도우러. 한번 볼까요? 예. 예, 이 정치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의 능력, 영역이면 교도소 가서 이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예수 믿을 사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손 든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60명 죄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인생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요 전부 다 이렇게 제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권총을 차고 있는 이 양반이 교도장입니다. 교도장. 이 양반도 놀란 거예요. 자기 교도소에 많은 국회의원, 많은 시장, 군수들이 다녀가서 빵 주고 우유 주고 과자 부스러기 줬지만 당신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손든 거예요. 이렇게. 예. 다 손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세상 나가서 손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분에게 우리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들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손들라 하니까 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죄수들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흉악범죄자입니다. 살인자 또
작물, 또 범죄자, 또 뭐 가늠 범죄자, 폭력, 폭력배 여러 죄수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현지인 교회 방문은 예, 그 제가 그 볼리비아, 이 볼리비아 예, 여기서 17시간 자동차를 타고 가면 브라질 경계에 아마존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온 거예요. 산 넘어 한 동네 있고 산 넘어 한 집 있고 그런데 그 산을 넘어 예, 시내를 건너 온 거예요. 근데 아마존에 지금 이 건물이 예, 우리 한국의 초가집처럼 돼 있는데 예, 옛날 1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예, 돼 있다는 겁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다 제가 손들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일은 축복받는 일은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손들어라. 어떤 애들은 양손을 들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손들고 예, 이 젊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예, 걸어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한 400명, 500명 들어가는 큰 교회인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와가지고 야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야외에서 지금 집회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예, 이분이 바로 예, 제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볼리비아 대통령에 출마했던 정치현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헌신적이에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스페니쉬어로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바로 이 정치현 목사님. 이분이 바로 예, 의과대학 대학원장이고 의사이고 신학박사이고 목사님이고 대통령에 출마했던 대통령 예, 곧 앞으로 될 사람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예, 이 아이들이 이제 거의 설교가 끝나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 연합 집회의 사진이요 예,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와라 예,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수기도 하면 예, 돌머리가 금머리 된다. 예.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한 자가 되고 실패자는 성공자가 된다. 예,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학생이니까 예, 내 머리가 돌머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금머리로 만들어준다. 무슨 머리요? 예, 금머리. 돌머리보단 금머리가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안수 받으려고 이렇게 쫙 젊은 애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예, 아이들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한 70명 되는 것 같아요. 안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안수하는 것이 예, 그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안수를 하는데 우리 통역하시는 목사님 자제분들도 다 나왔어요. 얘들은 거기서 공부를 다 마치고 두 아이는 의사고 한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예, 그 아이들이 예, 바로 요 아이가 바로 그 딸이고 예, 여기에 지금 두 아들이 다 있어요. 안수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성가대도 하고 또 이렇게 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여튼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요. 뭐 몇백 명씩 뭐예요. 예,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볼리비아 국가인데 제가 아주 시골 마을에 갔더니 그 시골 마을에 군수가 나와가지고 이 정치현 목사님을 지지하는 군수예요. 현 군수인데 아주 높은 사람이죠. 군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이것도 주고 이거 집에 다 있어요. 제가 이거 오늘 차고 나왔으면 좋았는데 집에 안 다음은 내가 한번 차고 나올게. 근데 내가 대통령 같아. 이 목사님이 대통령인데 나를 이렇게 해줬어요. 예, 국기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꼭 예, 설교하면 이분이 정치현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11살 때
그 볼리비아를 나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 32년 돼요. 그 나라 간지. 그래도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시도 잘하고 아주 말을 잘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 그 대학에서 예, 대학에서 설교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 끝나고 마지막에 오는데 끝나고 마지막에 오는데 저에게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현지 대통령으로 출마했던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선교사님하고 어머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1월달 지금이죠. 예, 지금 1월달 1월달에 현지인들을 목사님만 20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한국의 기도원처럼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좀 불도 좀 받고 예, 좀 꿈과 비전도 좀 가지고 우리 볼리비아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많은 설교자들이 오고 많은 목사님들이 왔지만 이렇게 꿈과 비전을 심어준 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이죠. 내년이죠. 2024년. 내년에는 1월달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할 테니까 내년에 오시고 또 내후년에 또 한 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 랜스텝에서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도 함께 가가지고 예,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 한 10시간 갑니다. 이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예,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